옐로우 몽스 칭찬 아닌가요? 김치맨이라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야죠. 저는 싸우자 할 것 같습니다. 뭐. 외국인들이 막 되게 게이처럼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전 알아들으니까 가서 말했거든요. 혹시 본인이 아는 동양인에 비하하는 표현들을 알고 계신 게 있나요? 옐로우 몽스 뭐 저는 한국인으로서 비하 발언을 들었던 거는 대표적으로 그냥 김치라고 부르는 거가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이거 그냥 행위? 이거 뭐라 해야 되지? 눈 이렇게 하는 거? 제스처? 네, 그거밖에 잘 모르겠어요. 그냥 뭐 인종에 따라 색깔 따라서 그냥 노랗다고 뭐 옐로우 이런 거? 그 정도?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막 직접 들은 건 아닌데 그들이 가장 쓰는 흔히 표현 중에 하나가 옐로우에 관한 표현 중이 표현이 있죠. 플랫 게임에서 그런 되게 막 하층 그런 그 있잖아요. 그냥 간단한 막 잡 몬스터들? 슬랜트? 뭐 합성어인가? 전혀 감이 안 오는데. 잽. 그 잽이랑 일잽이랑 같은 거 아니에요? 그건 너 니들은 왼손 한 방에 놓고 끝난다 그런 느낌 같은데? 잽이야? 모르겠는데요? 잽. 친구. 이거 그냥 실제로 다 쓰는 말이에요? 네. 칭크. 칭칭총 비슷한 건가? 뭔가 되게 뭐 어감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. 그냥 듣기만 해도 Egghead 속이 노랗다? 두상 가지고 뭐 그러는 건가? 계란형은 좋은 거 아닌가? 우리는 계란형이 미인형 미남형 아닌가? 계란머리? 좋은 거 아닌가? 계란형 얼굴 뭐 그런 거 아닌가? 에그헤드? 전혀 모르겠는데 바나나 바나나는 옐로우 몽키랑 똑같은 것 같은데 바나나 먹는 몽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노란색 얘기 아니에요? 옐로우 얘기? 바나나 먹는 거 코인 슬롯 외국 남자들이 한국 여자를 좀 비하하는 발언 같고 한국 여자라기보다는 아시안 네, 그러니까 아시안을 타겟으로 하는 네. 뭐 그런 거겠죠? 동양인들이 서양이나 유럽 여자들을 좋아해서 좀 뭐 쉽게 네, 쉽고 좀 싸게 온다는 비하 그런 건가? 제가 지금 이 단어들이 진짜 어떤 의미인지 적어놓은 해설지를 드릴 텐데 이걸 한번 보시고 네 하나씩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. 슬랜트 처진 눈? 처진 눈 동양인들 비하할 때 이런 단어를 좀 많이 써요. 못생겼다고? 눈이 처져 있다고? 아 근데 눈이 근데 뭐지? 제스처는 위로 하지 않아? 눈 맨날 찢어졌다고? 제가 처진 눈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처진 눈이긴 한데 못생겼다 저는 제가 못생겼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. 자, 잽 일본인을 비하할 때 재팬이지 할 때 잽 재팬을 줄이고 그냥 잽이라고 부르는 건가? 잽 일본인을 비하할 때 재팬이스를 잽이라고 부르는 거구나. 근데 이거는 우리도 할 말이 없는 게 우리도 이미 너무 많은 비하 단어를 쓰고는 있잖아. 최근에 한일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예. 뭐 우리는 콜이라고 부르나? 콜? 우리는 콜 일본은 쨔 칭크 차이니즈는 칭크라고 그래 칭크 중국 사람들이 경마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거라고 칭챙총 비슷한 그런 계열 같은데? 이 칭크는 제가 모르는데 치나라고 들어보셨어요? 치나? 이게 니가가 비슷하게 네, 그 비슷하게 중국인 친구가 힙합을 하는데 자기 닉네임을 치나라고 하더라고요. 니가처럼 치나 해가지고 차이나 플러스 니가에서 가 해가지고 치나 아니 그렇게 받아들여서 욕하려면 해 라고 함부로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. 당당하다는 얘기가 흔히 말하고 우리나라로 치면 뭐 김치맨 이런 이 정도 그런 거죠. 네, 쿨하게 받아들이는 표현인 것 같아요. 에그헤드 동양인의 머리는 계란처럼 크고 둥글 계란처럼 크고 둥글다 계란은 일단 제가 보기엔 좀 작고 그러니까 계란처럼 둥글다는 거는 칭찬 아닌가요? 동양인의 미로서 저희는 계란형 얼굴이다 근데, 네. 걔네들은 사각턱 이런 게 막 상징이니까 뭐 외국인들은 뭐 안 둥글인가? 네모나? 바나나 교포들이 이럴 수가 있지 백인이 아닌데 나는 백인인 척하는 뭐 아시아인을 비하하는 그런 건가? 검머에 같은 검은 머리 외국인 코인슬럿
동양인들의 눈은 자판기. 아, 근데 얘네들은 눈밖에 할 얘기가 없나 봐. 들으시면 그냥 욕이라는 걸 아실 것 같을까요? 알 것 같아요. 어투부터 느껴질 것 같고. 그렇지. 의미를 제가 파악하는 건 둘째치고 일단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. 저는 일단 영어를 잘 몰라요. 영어를 그 사람들 뭐라고 얘기해도 그냥 그러는 것 같다. 그냥 뭐 알아듣지 못하니까 일단은 뭐 이제야 알겠죠. 뭐 이제는 알겠는데 전이었으면 전혀 모를 것 같은데. 이거를 전혀 안 보고 갔다면은 뭐 그렇게 부르는 게 나인지도 모를 것 같아요. 그냥 이 단어들을 만약 본인이 길을 걷고 있다가 외국인이 본인한테 했다. 어떠실 것 같은가요? 일단 제가 지나가다가 외국 사람들이 아 dude, 뭐 you jab 이러면은 한마디 할 것 같아요. 어, fight. 저는 싸우자 할 것 같습니다. 속으로 화는 나겠지만 내 갈 길 가야죠. 왜냐면 내 여행 시간 아까우니까. 전 그냥 지나치지 못할 것 같아요. 왜냐면 그 사람들은 분명 이런 단어를 쓰거나 본인의 언어를 쓰면서 말을 할 때 우리가 못 알아들을 거라는 전제를 깔고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. 제가 한국에서도 지하철 타고 갈 때 외국인들이 막 수근수근 되는 거를 영어로 하거나 중국어로 하면 제가 알아듣는 게 있거든요. 제가 한 번은 여기 촬영에 있어가지고 예전에 이렇게 메이크업도 조금 하고 뭐 머리도 하고 조금 튀게 입고 오는데 외국인들이 되게 게이처럼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전 알아들으니까 가서 말했거든요. 니네 한국인들이 니네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. 이제 봤으니까 내가 만약에 지나가는데 뭐 외국 사람이 그렇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 들으면 쳐다보긴 할 것 같아요. 나한테 하는 건지 아닌 건지. 서양인들이 한국으로 왔을 때 이것들은 비하 발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알려주고 싶은 단어들이 있으신가요? 어른분들은 아직까지도 좀 고정관념을 좀 많이 좀 사로잡혀 있으세요. 그래서 어른들은 뭐 떼놈, 뭐 양키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셔요. 왜 근데 뉴욕 양키즈는 자기들 양키라 부르잖아요. 그럼 욕 아니지 않나? 뭔가 좋은 뜻 아니에요, 양키? 자기들끼리는? 근데 생각해보니까 양키라는 말 자체가 있긴 있는데 그게 욕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. 젊은 사람들이 좀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요. 우리 흑인 누나, 형 누나들 얘기를 할 때는 뭐 아, 흑 누나, 아, 흑형 이런 말 하는데 그거 그 한국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는 부러워서 그러는 거예요. 그거 아셔야 돼. 부러워서 그런 거예요. 저는 언제나 얘기하잖아요. 이것 때문에 그래. 흑형 그러면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. 이것 때문에. 흑 누나 그러면은 몸매가 되게 섹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흑인 뭐 이렇게 해도 흑형? 흑 누나? 근데 또 좋은 의미니까. 그건 욕이 아니니까. 네. 우리에게는 피지컬 쪽으로 굉장히 좋은 의미를 나타내는 거니까. 검은 단어 헌문이자 흑. 그냥 검은색. 검은. 그렇지. 검은 그냥 형. 사람. 그렇죠. 흑형이라는 단어? 네. 이게 오해할 수 있는 단어. 아니 그렇긴 한데 또 저기 뭐냐 실제로 흑인분들이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흑인분들이 흑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더라고. 그래서 이것도 약간 민감한 단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한국 여행 도중에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고 싶어요? 당당히 사과를 요구를 하면 될 것 같아요.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은 뭐 귀담아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. 그냥 한국에 놀러 왔을 때는 좋은 추억만 가지고 아니면은 전 기분 나쁘면 가서 멱살 잡고 한국말로 그래요. 뭐라 그랬어? 한 번 더 말해봐. 요거 기억하세요. 뭐라고 했어? 한 번 더 말해봐. 요거 꼭 기억하시고 그런 거를 알아들으셨을 때는 해보시기 바랍니다. 여행님은 당연히 그냥 조용히 뭐 들어도 그냥 지나가야죠. 저도 만약에 미국 가서 이런 욕을 들었다고 한들 뭐 싸우거나 인생게임이 피곤한 거 똑같아지니까 그냥 똥밟았다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야죠. 그게 제일 현명하지 않을까? 사실 뭐 싸움 나고 이렇게 하기에는 그렇고 뭐 성격 차이도 있겠지만 이런데 이런 거에 또 에너지 뺏기고 싶어하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똥은 덜어서 피한다라는 느낌. 네. 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넘어가라고 하고 싶은데 뒤에서 같이 욕하고.